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선교지에 지금 있었고 한국에서 20년 사역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좀 커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 얼마 전에 이제 둘째를 또 보내면서 여러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습니까? 예? 김치. 눈입니다. 눈. 더운 나라에 살아서 어제 왔는데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서 제가 주변에 1시간 정도를 산책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건 눈을 보고 쌓여있는 눈을 보면서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쌓여있는 눈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와 나무에 있는 것도 보면서 동영상까지 찍으면서 그걸 아이들한테 보내주면서 투척하면서 눈이 이렇게 와 있단다. 그 외국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국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소풍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격려 받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면 김창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꼭 건져가는 게 있어요. 얻어가는 게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아주 이 소풍교회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가지시게 됐는지 들으면서 굉장히 제 가슴 속에도 교회들이 많이 죽어가고 또 생명력이 없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새로운 도전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격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풍교회를 위해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이 본문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재물과 염려, 이상하게 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다섯 편의 마태복음의 설교가 나오는데 산상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주일학교 때 외우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주일학교 때 암송대회 나가거나 할때 암송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없구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줄줄줄줄 외우고 이렇게 뭐 했던 기억이 났어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염려에 대하여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좀이 해야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좀이 해하고 동록 그러니까 곧 녹이 썰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이 먹거나 녹이 썰어 못 쓰게 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시고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20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이야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요? 그 제자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하늘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전 내용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예수님이 처음 전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들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던 이야기의 연속 선상에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다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하늘나라라고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핵심은 지금까지 유대인이 기대했던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정부에서 독립되어진 유대인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제치하에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제치하면 우리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독립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놀라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보물을 쌓아두고 너희의 마음이 그곳에 두고 그곳에 관심을 둔다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찬양 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주님이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나라였던 곳을 바꿔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사단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시며 오래 참으시며 여호와 이레하시며, 이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보물을 거기다 두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미래의 보험은 들고 싶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둬야 될 게 너무 많고 유튜브에 봐야 할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드라마 봐야 할 리스트도 너무 많고 넷플릭스, 뭐 애플 TV 등등등등 우리에게 읽어야 할 책도 많고 관심을 둘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의 마음을 천국에 두어라. 너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제일 그리웠던 게 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딸은 10년 동안 눈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방학이 여름이 길거든요. 한번 오면 좀 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주 올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2년에 한번 오는 거예요. 오면은 한 달이라도 어떻게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치고 또 이곳에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친척들도 뵙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저희가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든 주재원이든 이런 선교사 저희들도 한국에 오면 언제나 긴장해요.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은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외국에 살다 보면은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인가도 잊고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미국에 살고 저 필리핀에 살면 거기에서 살아갈 게 급한 거예요. 당장 내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을 까맣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서 그곳에서 10년, 20년 된 아이들은 한국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하려고도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근데 어떤 부모는요, 아이들하고 피트지게 싸워요. 너 왜 여기서 지금 너 형제들끼리 지금 한국말 해? 하지만, 아, 한국말 해가 아니고, 한국말 해라. 왜 영어 써? 왜 너 현지였어? 맨날 집에서는 어떻게든지 한국말 하라, 한국말 하라. 한 사람도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 못 따라가요. 왜? 한국말 쓸 일이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잃어가고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어느 날 이제는 한국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안 오려고 그래요.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한 7년까지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왜 우리 데려왔어요? 자기들의 불만의 제일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물어봤는데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왜 말레이시아에 왔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딱 9년이 돼서 8년째 지날 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한국 안 가도 되겠다고, 이제는 한국이 멀어졌다고. 선교사 자녀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혹시라도 뭐 1년마다 온다면 왜 자꾸 와? 이러지 마시고, 얘들도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훈련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이 좋아져야 돼요. 한국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국적을 바꿔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다면, 얘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얘가 진짜 한국 사람인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합니까? 저는 한국이 간절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이번에 선교 중에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저하고 함께 말레이시아 가는 분도 있고, 터키, 터키 가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해외에 나아가셔서 선교의 경험도 하고 여러 은혜를 받는 거 저는 원합니다. 그 중에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와, 나 한국 사람이네. 한국이 이렇게 소중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외국에 나가서 나그네인 걸 깨달아보는 거예요. 나그네인 걸 절실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그 어려웠던 이야기 한 번씩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는데, 우리들이 그런 시간들 지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와,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외국에 나가셔서, 아, 내가 외국의 나그네인 것처럼, 나는 한국에 살지만 나는 나그네야.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삶 속에 내가 있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천국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럴 때에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재물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면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행하라면 행하고, 너가 멀리 가서 제주도에서 살아라 말하면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서울에서 살거나 인천에서 살거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근데 재물이 주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어느 날 말합니다. 너 가지 마. 너 하지 마. 너 없잖아. 돈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돈이 뭐라고 말해요? 너 선교여행 가지 마. 돈이 너 어머니에게 그거 돈 주지 마. 하나님 이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훈련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불편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재물에 대하여서도 가장 사람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재물과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저와 같이 그 페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오래돼서 차를 바꾸려고 헌금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낸 선교사님이 아이가 3명인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학기에 500만 원, 600만 원 되니까, 3명을 보내니까. 그죠? 지금 거기에는 한번 보내면 뭐 학원 같은 게 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해줘요. 그런데 매년 6개월마다 500만 원, 600만 원을 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등록할 시간이 지났는데 못한 거예요. 유예기간을 줬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선교사님 아예 학비가 없대잖아.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고민하는 거죠. 재물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인색합니다. 자비롭지 못해요. 너그럽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그 모았던 중에 반을 떼서 줘. 진짜 이거 하나님한테 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나님한테 오지 않은 말씀일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자기 안에, 아,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구나. 그리고는 돈을 탁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떼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에다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아내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정하고 헌금을 500만 원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진 거죠. 그리고는 이 선교사의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돈을 섬기지 않는구나. 이것이 너무 큰 격려가 되고 보물이 되고 힘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까? 돈을 어디다 보낸다? 내가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왜 바로 죽지 않고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 믿었네?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맡기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여러분들의 있는 성품들이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25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자기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않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 드리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런 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27절 한번 2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2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 하나만도 못한 게 너희들이 아는 최고의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솔로몬이 그랬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옷을 짜는 걸 봤느냐? 그들이 뭔가 수고하는 걸 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피었다 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다 잊으셔도 이 말씀 한 구절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마 한두 분에게 주님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하여 염려하며 사는 삶을 훈련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도 계셨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무관심하신 분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노동하시고 수고하시고 피땀을 흘리셔서 저의 아버지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섬겨주셨던 그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선택하든지 믿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실래요? 믿음으로 있을래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이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어떤 걸 훈련해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어떤 부분의 양육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어느 날 와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장례식 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나온 날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평생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멘 하고 머리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집이 없잖아요. 뭐 선교사로 있는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500만 원을 모아서 월세 집을 가려고 알아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 그 집 사람들이 안 하겠대요, 계약을. 그 월세도 지금 못 살고 지금 나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때 제가 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장면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어주신다는데 우리 아버지 계시면 좀 책임져 주실 텐데 조금이라도 나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 여전히 제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집이 8개월이 비니까 좀 쓰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와우. 근데 저는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한 2년 주시지. 왜 8개월입니까?
근데 알고 보니 제가 7개월, 8개월도 다 못 살고 7개월만 살고 제주도에 훈련의 책임자를 맡아서 가야만 됐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집 중에 제일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선교사에 가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21년 사역하고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들어갈 때 딱 한 말씀 붙잡았어요. 그게 마른 배들이 일어나서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마른 배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리라. 그래서 7년을 사역을 하고 코로나 시즌에 딱 집에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제 안에 마음이 막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를 나가는 그 환상을 보고 나왔는데 벌써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한 25년 중에 7년이 지나갔는데 이 말레이시아를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 12명, 13명 저희 단체에서는 이거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직도 이게 선교에 대하여 선교사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인데 어떡하죠? 마음이 염려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싱가포르에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도 아니고 백만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몇백만 불을 이미 모으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훈련시키고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저는 볼 때 아시아에 선교사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중국에 우리 오랫동안 했는데 중국에도 문이 다 닫혀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오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욕대로 채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선교도 동일한 거예요. 아시아의 선교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저는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사역자 훈련을 시켜달래서 베트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이주민이나 노동자들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사역자가 되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사역자가 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생계를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아 왔냐면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생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선교 사역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끄시면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생계를 위해서 구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들었던 베드로 성당에서 일하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채석장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 나는 이거 먹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게 돌을 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성당을 짓고 있어요. 아 이게 성당을 지으면 뭐 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뭘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생계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생계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며 내가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더 좋은 발전을 내가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태도가 바뀌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입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우선권은 생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은 두 가지의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유대의 나라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이 가라는 대로 가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느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들의 삶을 염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채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말합니다. 너는 생계를 구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느냐.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넉넉히 진행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